시작하겠습니다. 아, 정녕 우리 당 조선노동당의 자랑찬 50년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그 이름 떨치고,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그 이름 빛내인 승리와 영광의 50년. 이 뜻깊은 시각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영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도 강천신 여군당 전무들의 경험을 본받아 돌아가면 우리 공당을 자리를 꼭 늘리겠습니다. 우리가 모란 게 있다며 힘으로 새 살림을 꾸리게 대한 장군님의 너무 뜻을 받들고 이랬을 뿐입니다. 없습니다. 우리도 장군님의 뜻대로 인민들의 실생활을 꼭 우리의 손으로 부르겠습니다. 그러자요. 그러다 장군님 노동계급은 자기의 손에 남의 것을 질 줄 모른다. 이것은 장군님 뜻대로만 사는 나라의 마다들 노동계급의 자존심이다.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책임있는 이 손을 남 앞에 쳐든다면 국가는 벌써 주권을 잃는 것이기에, 민족의 자존심을 잃는 것이기에 나에게 쳐들 수 없었다. 장군님, 우리 노동계급들은 언제나 장군님 의지대로 살겠습니다. 그렇다. 그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억년들을 잘 모르는 이 나라 노동계급에서는 길성 민족의 존엄을 빛내며 장군님께만 복종하는 노동계급의 손. 그렇다. 이 손에 남의 것을 질 수 없다. 언제나 장군님 결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말해내가는 이 나라 노동계급은 남의 것을 절대로 지지 않는다.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, 우리 5월 10일 종합공장 노동계급들은 영원히 장군님 충신으로 살겠습니다.